화분에 심은 배추들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 자라고 있죠. 이가나입니다. 현재 가을에 배추를 많이 심으시고 키우고 계실 텐데 배추 농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은 화분이 있는데 화분에다가 이렇게 배추를 키우면 잘 자랄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사무실 옥상 데크에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화분으로 20종 이상의 채소를 키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 화분에다가 올 가을이라서 이제 배추를 심었습니다. 황금 배추인데 현재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모종을 심은 지 일주일 정도 조금 더 지났을 것 싶은데 엄청나게 폭풍 성장해서 잘 자라고 있죠. 옥상이라서 그런지 뭐 약도 안 쳤지만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청벌레도 없고 톡톡이도 없고 뭐 벼룩이벌레 없고 깨끗하게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옆에는 쪽파도 현재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쑥갓은 씨를 뿌려 놓았고 상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추를 키울 때 그냥 노지 텃밭에서만 키워야지만 배추가 잘 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배추든 무슨 뭐 다른 작물이든 간에 필요로 하는 양분과 그다음 수분 공급이 잘 되면 어느 땅에서든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추 같으면 통이 나중에 커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양분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는 좀 더 큰 것을 선택해서 심으시면 좋겠고 이렇게 화분을 통해서 배추를 재배하면 이 배추의 용도는 김장배추라기보다는 쌈배추로 드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화분으로 심으면 배추를 많이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화분 10개로 배추 10통을 키운다 하면 10통을 가지고 뭐 한 뭐 2-3인 가족 정도면 김장을 담을 수 있으려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배추를 심으실 때 흙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여기 흙에다가 거름을 퇴비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석회고토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복합비료를 넣든지 또는 추비용 비료를 넣든지 해서 넣으신 다음에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후에 배추 모종을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는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진딧물도 발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딧물 약을 가루로 된 것을 모종을 심을 때 같이 뿌려서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으로 키우실 때 주의할 점은 수분 공급입니다. 화분은 이렇게 흙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주기는 좀 그렇고 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물을 꼭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을인데 늦더위 때문에 태양이 내리쬐고 한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자칫 이게 수분 공급이 안 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죠. 이 정도 크면은 크게 말라 죽진 않지만은 어쨌든 한 2-3일에 한 번씩은 꼭 살펴보시고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분이 흙 속에 있지만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양분이 다 밑으로 이제 화분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아직 더 밑으로 깊숙이 받기 전에 양분들이 이미 밑에 흙 밑에 부분으로 다 내려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배추가 빨아 먹을 수 있는 양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 15일 간격으로 두 주 간격으로 뭐 복합비료라든지 또는 요소비료라든지 이런 비료들을 한 스푼 또는 한 줌 정도 화분 가에다가 이렇게 푹 찔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3회 정도 넣으시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주 배추가 어느 정도 좀 커지고 뿌리도 이제 밑에까지 길게 자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키우시면 화분에서 배추를 얼마든지 키우실 수가 있고요. 물론 쌈요로 드실 거면 겉에 잎을 따는 게 아니고 속잎을 계속 따서 드시는 겁니다. 겉에 잎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키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겉잎은 그대로 놔두시고 겉잎은 계속 커지겠죠. 속의 이파리들만 계속 이렇게 똑똑똑똑똑 따서 드시면 아주 멋진 쌈배추로 드실 수 있는 배추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으로 가을에 배추를 재배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옆에는 이제 서울 배추라고 해서 전형적인 이제 결구형 김장배추가 아니고 쌈용으로 얘는 결구되지 않는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 배추도 제가 화분에다가 심었고 옆에는 겨자도 심었고 상추도 이렇게 심었습니다.